안녕하십니까. 제가 그동안 자전거를 타고 산은 제가 등산을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50대 중반이 되니까 자전거 대신에 좀 산도 많이 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등산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악산을 제가 그동안 제 인생에서 몇번 가봤나 싶었더니 한 두세 번간것 같아요. 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제가 설악산을 타겠다라고 해서 간게 아니고 우연찮게 간 거예요. 우연찮게. 자, 설명을 드리면 제일 쉬운 코스. 자, 이 색깔 보이죠? 파란색, 녹색 계열의. 이런 코스는 쉽다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코스가 어렵다고 하는 코스네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쉬운 코스도 말씀드릴게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용 원대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흔들바위하고 비선대에서. 아마 요즘 학생들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광주에서 여기까지 수학여행을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근데 제가 작년에 또한번 가게 됐죠. 보니까, 그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흔들바위 정도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그렇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비선대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설악산, 자, 여기 주차장에다 세우시고, 걸어가셔도 돼요. 여기는. 편안하게 쭉, 그렇게 트리킹 한다 생각하고 걸어가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흔들바위를 가다 보면, 흔들바위가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에 울산바위가 있는데, 울산바위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가려고 했었는데, 울산바위는 속초에서 보면은, 바위가 이렇게 여러 개 보이죠? 그 밑에가 미시령 고개가 있어요. 미시령 고개는 자전거 어필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시령을 넘어가는 코스가 있는데, 어쨌든 울산바위가 속초 대명 콘도나 금오 리조트에서 보면은, 잘 보입니다. 그래서 울산바위 보이는 게 그거고요. 그 다음에 흔들바위에서 내려와서 금지가 돼서 못 올라가고 내려와서 좀 시간이 남아가지고 다시 쉬운 코스죠. 이때 단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선대까지 와서 봤습니다. 비선대까지 와서 봤는데 어렸을 때 봤을 땐 감옥만큼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았는데 어쨌든 비선대가 보였고요. 자, 금강군에서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금강군 앞에서 그때 2시에 즉 오후 PM 2시에 막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데서도 아마 2시 넘어서 입장이 안될 겁니다. 그러면 설악산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2시 넘어서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코스를 한번 다녀봤던 것 같고요. 그럼 설악산에서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도 우리 모임에서 한번 가봤는데 권금성인가요? 거기 케이블카 타고 권금성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는데 여기에는 그거는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제가 그 교수 워크숍일 때 오색약 수터에서 내려가지고 서울 가는 길에 버스를 내려가지고 버스 내려서 생수 한통 들고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지금 보면 무모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좀 40대 초반이니까 체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제가 겁없이 생수통 하나 들고 가방도 없이 오색약 수터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대청봉까지 갔다 온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출발 지점은 어딘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가봤는데 의미가 없죠. 1700m나 되는데 아무튼 그때는 좀 자신 만만할 때라서 그때 한번 잠깐 가봤는데 기억은 없고요. 자세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을 구경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라톤 하듯이 뛰어다니는 그런 개념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좀 즐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 어제 다녀온 코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주변 분이 그렇게 봉정함을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봉정함 코스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백담사까지, 자, 여기 가면 백담사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용주차장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걸어가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버스가 운행을 합니다. 버스가 운행하는데, 요 밑에, 요 정도 코스를 스트레킹처럼 다니시고는 그냥 버스 타지 마시고 걸으셔도 돼요. 제가 보니까 어제 가보니까 영시암까지만 다녀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냥 힐링 코스가 된것 같아요. 거의 평지고 큰 오르막이 없기 때문에 그냥 트레킹 코스 정도 생각하신 분들, 연세이신 분들도 괜찮다. 어쨌든 이먼 데를 가려고 하신 분들은 여기서 걸어서는 하세월이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최대한 백담사까지 가셔야 되겠죠. 버스는 아침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즉 백담사 들어가는 건첫 차가 6시인데 그 전에도 운행을 합니다. 많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보다 사람이 차면 빨리빨리 운행한다. 요금은 2,500원이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백담사 쪽에서 내려온 거는 막차가 8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시고 올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제 저는 두 번째 차 탔어요. 근데 바로 사람이 많아서 바로 출발했죠. 5분도 안 돼서. 그래서 6시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백담사에서 내려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 크리에이터로서 사진을 좀 많이 찍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죠.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의외로 쉽더라고요. 아, 이렇게 경사가 완만하지? 거의 그냥 잘 다듬어놓은 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쉽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녹색 있죠. 이 녹색은 다 쉬운 코스예요, 이게 지금. 노란색, 황색, 이 녹색. 정말 쉬운 코스예요, 이거는. 특히 녹색은 그냥 트레킹 코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쉬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백담사에서 내려서 이렇게 쭉 가가지고 아주 힐링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쭉 갔습니다. 이응시암까지 갔는데 이응시암까지는 굉장히 길이 부드럽고 좋았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응시암에서 코스가 나뉩니다. 좀만 올라가면 어세암 코스로 가는 코스가 있고 이쪽에 폭포를 가면서 보는 코스가 있어요. 봉정암까지. 제가 이제 목적지는 봉정암에서 봉정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자 이렇게 남들 많이 가는데 따라가다 보니까 이 코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쉽지? 쉽지? 이래서 보니까 오르막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오르막이 나오는 시점이 되니까 폭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수 폭포가 있고 쭉 올라가다 보면 관음 폭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쌍용 폭포가 나오죠. 쭉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여기에 힘든 코스가 나옵니다. 그게 아마 해탈곡이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 관악산의 그 까딸 그 헛들 아니 뭐죠? 그 깔딱고개 그것처럼 굉장히 가파른데 그다지 어렵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길이만 길었지 그렇게 가파르게 숨을 헐떡거릴 정도 아니고 제가 어제는 또 처음으로 20km가 넘는 코스다 보니까 굉장히 그 두려워서 체력 안배를 잘해야 되겠죠. 초반에 지쳐버리면 후반에 퍼져버리니까 그래서 어제 대수에서는 무리 안 하게 천천히 이렇게 시간을 더 가지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리하게 힘을 많이 쓰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봉정암에 가서 올라가 보니까 봉정암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암자라고 하면 조그마한 차, 사찰을 의미하죠. 근데 봉정암은 정말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아마 여러 가지 그 비품들 보니까 헬기로 공급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봉정암 위에서 코스에서 놀다가 이렇게 천천히 놀다가 이제 내려와서 오세암 코스로 가보자고 했는데 보시면 까만색이죠. 제일 어려운 코스입니다. 힘들었어요. 굉장히 경사도 가파르고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여기는 이제 이게 산에서 보니까 여기는 음지 쪽이라서 앞에는 이쪽은 해도 잘 들어오고 남향이라서 좋은데 여기는 북쪽이라서 음지라서 굉장히 식물들도 좀 퍼지거나 좀 뭐랄까 이게 썩은 나무도 많고 그래서요. 물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또 단점이 뭐냐면 오산까지 가는데 산이 이렇게 왜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이렇게 많이 모르겠어요. 그래서 특히 오세암에서 영샷까지 갈 때도 산이 오르막 내리막 이게 많아가지고 산은 조그만한 언덕이 있는 이 300m 산을 몇개 오르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가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는 것도 코스가 있지만 처음에 올라가신 분들은 영샷 오세암 코스로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 폭포 쪽으로 올라가는 게덜 힘들다. 그리고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가시면 크게 지치지 않는다. 그래서 봉정암 가시고 내려올 때는 이 오세암이라든가 이응시암으로 오면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경험일 것 같아요. 다만 내리막만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리막 끝날지만 또 오르막이 나오고 조그마한 산하나마다 생각하시면 그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나중에는 막 지치고 짜증이 나려고 하죠. 그런데 어쨌든 나름대로 어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될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자 제가 안 가본 코스가 지금 보면 자, 다음에는 오세암에서 남한봉 코스를 거쳐서 금강문 이렇게 거쳐서 금강굴로에서 비선대로 이렇게 내려가지고 되면 되겠죠. 속초로 가면 되겠죠. 여기 설악동으로 가면 되겠죠. 설악정으로 이렇게 금강굴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 코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결론은 이 백담사에서 오세암을 들려서 오세암에서 마등령 삼거리 금강문을 거쳐서 금강굴로에서 비선대 이렇게 가지고 속초 탐막코스로 가서 여기서 속초로 빠져나가면 되겠다. 또는 속초에서 백담사 또 인제 쪽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하나 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가 이게 지금 공룡 능선이 굉장히 까마득하게 힘들어 보입니다. 이 코스가 남아 있겠죠. 그래서 이 코스가 남아 있고 또 봉정암에서 이제 가봤으니까 봉정암에서는 소청, 중청, 대청봉 여기까지.
이렇게 있고요. 자, 한계령도 자전거 타고 어필을 해본 데인데, 한경 삼거리가 나오는데, 한계령도 제가 자전거로 다 어필을 해봤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남교리에서 쭉 이렇게 올라와요. 응봉폭포에서 12선 옆탕 계곡이 나오네요. 영탕 이 코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남교리에서 쭉 이렇게 와서 대승령 큰 감투봉, 그 다음에 기때기 정봉 설악, 이렇게 한계령으로 해서 중청 대피소, 이렇게 소청 중청 대청으로 나가는 거, 이런 쪽도 한번 나중에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촬영해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어제 다녀온 이 영봉 봉정암 코스, 대충 거리는 한 22km, 23km 이 정도 되는 코스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가셔야 되고요. 당일치기 하시려면 정말 훈련되신 한분 아니면 대청봉까지는 가기 왔다 갔다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밤늦게 다니실 때를 대비해서 랜턴을 준비하셔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어제 다녀온 봉정암 코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